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무거운 눈을 뜨면서 시작돼 이제는 부모님 도움 없이 일어난 지는 오래된 것 같아. 간단히 출근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서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몸을 맡기고 출근을 해. 항상 반복되는 일. 그리고 퇴근.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맥주 한 캔을 사고 친구가 별로 없는 난 또 혼술로 달래며 오늘 하루를 넘겨. 이런 나의 꿈이 뭔지 알아? 내 꿈은 연기자야. 배우. 배우? 나쁘게 말하면 광대일 수 있지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매력적인 직업이지. 아, 배우는 여러 가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너희들 알아? 나는 그 매력을 느끼려고 지금 이 꿈을 쫓는 거야. 내도 좀 패자고. 항상 주말이 기대가 돼. 기분은 나도 잘 몰라. 설명하기가 힘들어. 굳이 예를 들자면 어린 시절 주말에 디즈니 만화를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나의 모습? 그것이 기대가? 혹은 설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분들이 나의 느낌이자 연기를 생각할 때 나의 자세야. 언젠가 나는 배우가 될 거야. 다른 사람들이 시기나 질투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인정해주는 배우. 그 꿈을 위해 나는 노력할 거고 목표를 위해 험난한 길을 걸을지라도 되돌아가진 않을 거야. 이젠 이 길이 나의 길이고 그 길? 바로 연기에 빠진 바로 나는 이혁수다.